여러분 안녕하세요. 요 앞에 요 아이 누구일까요? 예, 제라늄 화이트링입니다. 아, 제가 아직 제라 초보인데요. 애기를 살피다가 보니까 조금 애가 수상해졌어요. 이거 한쪽 팔이, 한쪽 팔 쪽에 수상해요. 오늘 발견했거든요. 보니까 여기 밑에 이렇게 새순이 있고 위에 얼마 전에 여기 위에 있던 잎이 말라버렸어요. 이게 조금 안 좋아서 그냥 떼버렸더니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물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여기를 좀 아래쪽 같이 잘라주고 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좀 처방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수영이 좀 똑똑하죠? 좀 해보려고 이렇게 생겼어요. 어떻게 제가 이렇게 뚝 자르고 싶은데 지금 자를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. 조금 더 이제 가을 선선해지면 한여름이 지나면 밑에 아래쪽에 진짜 이렇게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순들이 막 새순들이 막 올라와 있어요. 그래도 새순이 두 개, 세 개가 올라와 있어요, 아래쪽에.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것을 살릴 것이냐, 어떻게 지금 벌써부터 고민하고 있는데요. 그것보다 우선, 여기 손가락이, 아픈 손가락을 좀 잘라가지고, 조금 치료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요 밑에 요, 줄기는, 잘,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여름 되면 사람도 힘들고 제라늄도 힘들고 꽃들도 다 힘든 것 같아요. 이렇게 일찍 발견했으니까 제가 잘라서 여기에 솔솔 마데카솔 가루, 마데카솔 가루 아니고 발근제 가루, 가루는 가루예요. 가루를 발라서 꼬들꼬들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해줄게요. 요만큼 딱 색깔이 틀리죠. 여기 보면 틀려요. 이렇게 돼. 이렇게 힘도 없어요. 잘라 떼볼까요? 이렇게 돼. 색깔이 이래요. 더 놔두면 계속 이게 잠식을 해가겠죠. 어머나, 생각보다 아주 심각합니다. 아. 여기 연결 부위까지 갔을 때 조금 딱 떨어지네요. 이렇게 여기는 좀 초록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옆에가 조금 안 좋아요. 조금 칼로 잘라내고 조금 잘라내고 여기다가 가루를 생각보다 많이 내려갔어요, 정말. 이 아이까지 자를 것인가. 이쪽은 초록이에요. 초록초록한데. 이쪽을 조금 잘라냈거든요. 이대로 멈춰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. 이대로 멈춰줄 것도 같은데. 조금 더 지켜보고 안 되면 얘를 잘라가지고 뭐 여름이나 마나 삽목하든지 해야 되겠죠. 가루에 사람 우리가 쓰는 마데카솔 가루를 써도 되고요. 저는 밝은데 싸놓은 거 있기 때문에 이걸로 적당히 얇게 얄쌍하게 그냥 펴 발라주다 하고 발라주시면 되겠어요. 다른 거 아니고 루톤이에요, 루톤. 하나 사놓으면 아주 오래 써요. 제가 많이 안 써서 그런가 봐요. 여기, 이거 보세요. 여기. 이만큼 잘려나갔다, 그죠? 아이고, 이 독특한 수영에. 네, 화이트링을. 또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제가 처치를 해줬는데요.
또 이제 송풍도 잘 되게 꺼낸 김에 또 아랫잎장들 어차피 이거는 밑에 입장이다 그죠? 위에 거하고 틀리죠? 위에 아래 제일 아래쪽에 단 입장이잖아요. 이런 하엽질 아이들은 빨리빨리 떼줘도 괜찮아요. 손으로 또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확 제끼면 애들이 또 상처 입을 수 있으니까 그냥 줄기 조금 남겨놓고 그렇게 떼주는 것도 나중에 그 줄기가 마르면 자동으로 말라서 떨어지니까 이렇게 있죠? 이렇게 줄기를 조금 남겨놓고 이렇게 떼주면 돼요. 나중에 말라서 다 떨어지죠? 여기도 이렇게 뗐잖아요. 그죠? 잎을. 손으로 이렇게 잡고 똑 이렇게 떼주시면 돼요. 저도 배우고 또 배우고 날마다 배우면서 꼭 키우고 있습니다. 이렇게 또 응급처치 해줬으니까 잘 지내길 지켜봐 보고요. 안 되겠다 싶으면 여기를 잘라 볼게요. 한 며칠 동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요즘 장마철이라 습해서 통풍 잘 되는 곳에 놓고 지켜보겠습니다. 그리고 화이트링 회복 잘 되도록 많이 응원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